자, 여기는 홍콩의 그 춘안이라는 지역인데요. 예, 잠시 지나가다가 뒤에 뒤쪽에 있는 예, 나이키 그 팩토리 아울렛 매장을 잠시 보겠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쪽 지역은 주거 지역이고 관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잠깐 홍콩 여행 오신 분들이라든가 뭐 특히 패키지 여행 오신 분들은요 뭐 되도록 오지 마시고 홍콩에 좀 오래 사시거나 홍콩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만 나중에 시간 됐을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들어가서 뭐 가격이 어떤지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스포츠웨어 티셔츠는요 $199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돼서 덥고 습해가지고 땀이 많이 나서 머리가 항상 떡이져가지고 모자를 하나 구매했는데요.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해서 $199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에 모자들은 다 흰가라 199불에 지금 약간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구 앞에 진열되어 있는 티셔츠 지금 $129 129불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농구할 때 있는 여기 스포츠 웨어 같은 경우 $199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299불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까만 스무제 같은 경우는 649불. 요거 같은 경우는 한달라 349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검정색 가방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런닝할 때 있는 티셔츠는 $149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용 트레이닝 티셔츠 같은 경우도 $149 지금 149불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좀 약간 저가 나이키 신발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모델은 어딜 가나 홍콩달러 299불로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붙여진 금액에 150을 곱하시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 이제 환산이 되겠습니다. 저 신발은 잘 모르는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쇼핑을 마쳤고요. 혹시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옆에 아트코라고 하는 여기 레스토랑이 있는데, 생굴 하나에 홍콩 달러 10불씩이니까요. 한번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이키 매장 오른쪽 편으로 또 괜찮은 식당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오시는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드셔도 괜찮겠습니다.